역시 심심할 때는 장기 게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판 해볼게요. 저는 10전 5승 5패 13급이고요. 좀 많이 뒀네요. 275전. 네. 자, 온라인 자동 대국 눌러보겠습니다. 상대방분은 속기 누르고 12급이네요. 자, 준비 완료. 12급, 320전. 뭐 저랑 비슷하네요. 네. 넘기고 넘어가고. 저희 집에 개가 있어요. 집주인 갠데 되게 싸나와요. 네. 누가 왔나? 포가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게임은 지금 보니까 여기 조금 달리 해볼게요. 자, 넘겨서 조금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조금 달리. 장군 쳤구나. 일단은 포를 넘기겠습니다. 집단속을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궁 단속을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릴게요. 내리고 가겠습니다. 공을 트네요. 바로 공을 틀었어요. 네, 바로 틀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걸안 했으니까 마가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마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지? 지금 마가 공짠데 이거를 뭐 아무튼. 저는 당연히 졸이 내려와야 되고, 저분이 하나, 지금 둘, 셋, 넷, 다섯, 상이 여섯, 나오겠죠? 상이 일곱, 여덟, 앞으로 아홉, 상이 나와서 뭐 열. 졸을 먹고 장군 치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차가 지금 두 개가 있고, 차두개다 달라질 수 있겠네. 네,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상기를 피하고 일단은 상기를 피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조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니 조리 살을 올려야 돼요. 살을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차가 피하겠죠. 왼쪽으로 안 피할 수 없겠죠. 차가 피하면은 그쵸. 네, 조를 올리고 다시 저런 왼쪽에 있는 차를 이포 가지고 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저 졸로 막나? 저 졸로 막을 수 있구나. 일단은 뭐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올 거예요. 네. 뭐 궁을 하나, 틀었으니까. 둘, 셋, 넷, 다섯.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은
뭐 그러지 못하니까. 포가 마 앞으로 넘어갔다가, 포가 마 앞으로 넘어갔다가, 포가 마 앞으로 넘어갔다가 가면 되고, 앞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뒤로 넘어야 되나?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네. 뒤로 넘겼죠. 이거는 넘어갔다 넘어오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어차피 졸로 4로 맞겠네. 어차피 이렇게 하면 4로 맞겠구나. 거기를 하나.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냥 어차피 4로 막을 거니까 저기를 어차피 4로 막을 거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어차피 4로 막을 거예요. 지금 피했구나. 그러면 저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딱히 지금 할 만한 게 없네요. 저거 먹을 수도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점 됐다. 아니다. 점 타진 않았구나. 3기를 일단 막고 있으니까 점 타진 않았네. 깜짝 놀랐네. 점 고칠 줄 알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지금. 목이. 지금 이거를 넘겨서 저기 있는 말을 달라고 하나, 싶은데. 둘, 셋, 넷, 다섯. 네, 저기 있는 말을 달라고 싶어요, 지금. 뭐 밀겠죠? 뭐 밀면은 말을 먹으면 되니까. 네. 말을 먹으면 되죠, 지금. 못 먹네? 네, 못 먹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올수 있는 게 마가 앞으로 나오겠죠? 저 앞으로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된다. 하나, 두 둘, 번째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뒤로 넘겨서 좀 안전하게 가볼게요. 안전하게 가야 될것 같아 지금. 조금 복잡하네. 하나, 둘, 셋, 넷, 상이 앞으로 나올 수도 다섯, 있겠다. 상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상이 나오면은 절로 막아도 안 돼. 좀 복잡하다 많이. 마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마가 나와서 저기 러프를 치겠다. 뭐 그런 거죠 지금. 마가 나와서 저기 옆에 치겠다. 제가 굳이 지금 이 마가 지금 많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궁을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포가 지금 포가 그거니까. 포가 그거니까 지금 먹고 먹히겠다. 뭐 지금 방법이 없어요. 서로 줘야 돼요. 서로 서로 먹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서로 먹고 간다. 서로 먹고 간다. 여기서 서로 먹고 하나, 간다. 둘. 다른 좋은 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역시 초보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일단 저건 놔두겠습니다. 자, 저렇게 일단은 놔두고 이렇게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할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를 어떻게 넘겨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얘를 넘기려면 포로 넘겨야 되는데 잘못됐네. 저 앞에는 포로 넘겨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 지금 실수를 한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산길이라 가지고 지금 산길 산길이라서 진짜 실수를 한것 같아요. 얘가 피하면은 장군이네. 하나, 둘.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갈 데가 없고 궁이 다 비었어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장군 치겠다는 거죠 지금 장군. 일단은 저기 가면 조금 빼고. 여기라도 장군, 저기라도 장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장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지금은. 제가 지금 공격 당하는 중이라서 궁이 휑해요 지금. 네, 휑합니다. 차가 상이 다시 들어갔어? 상이 다시 들어갔어. 이렇게 쪼를 당겨주겠습니다. 쪼를 당겨주고 갈게요. 쪼를 당기고 있습니다. 뭐 쪼를 먹겠다 뭐 그런 건데 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주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안 주냐? 번이 있는데 두 번. 한 번, 두 번. 하나, 살아 둘, 있으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싫어.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자꾸 초읽기 하지 마세요. 지금 좀 힘들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라이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를 먹힌 것 같아요. 상으로 지금. 지금 상으로 조를 먹혔어요. 안 오네. 차를 먹으러 오겠다는 거네. 지금 차를 먹으러 오겠다.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차를 먹으러 오겠다. 차를 먹으러 오겠다. 마지막입니다.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일단 무서워서 안될것 같아요, 지금. 포 넘어갈 거예요, 저쪽으로. 왼,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또. 이게 뭐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공짜네, 저거. 이거 안 먹네? 이거를 안 먹었어요. 네. 이걸 안 먹네요, 지금. 공짜인데, 왜안 먹지? 이 아저씨도 이상한 아저씨네. 공짜를 안 드신다. 응, 근데. 일단은, 마지막입니다. 조를 하나, 살릴게요, 둘, 조를. 셋, 넷. 이렇게 가서 조를 좀 살려놓고 가겠습니다. 포가 넘어오겠죠? 차 앞으로. 뭐야? 이 아저씨 왜 그러지? 뭐이 아저씨도 지금 뭐 제정신을 잃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도 초보인데. 그를 이렇게
넘겨서 어차피 포가 넘어올 거야 아마 중간으로 100% 포가 중간으로 넘어오겠죠 지금 중간에 넘어올 거예요. 저는 수는 없는데 지금 뭐야 왜 이리 왔지? 뭘 먹겠다는 시즌이지 지금? 제가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저 앞에 오는 조를 치워야 될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조를. 저 앞에 오는 조를 좀 치우시고, 공정리를 다 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넘기겠지, 또. 차로 또 땡기면 넘기겠죠. 좋은 방법은,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를 좀 달라고 해볼게요. 도망가겠죠, 옆으로. 여기나 저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갈 때가 저기 하나, 둘, 세 군데. 하나. 두 군데 둘 중에 하나. 상태에서 저는 좀 말을 먹고 싶은데, 아, 그쵸, 말을. 말을 어떻게 먹느냐? 졸이 넘어가서 말을 어떻게 먹느냐? 상이 넘어갔어. 저 졸만 없으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일단 뭐 대도 안 되는 수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저. 포를 한번 치워보려고 저기는 포를 중간에 있는 포 넘어오겠죠? 이거 뭐지? 차대차 하겠다는 건가? 차대차? 차대차를 하겠다는 건가?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차대차가 셋, 나오면 내가 지는 넷, 다섯, 여섯. 이 졸이라 달라 하죠. 좀. 이졸 내놔. 포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긴 좋은데, 저졸 때문에.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될까? 또 달라 얘들아? 산길이구나.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또 마지막이래. 셋, 위험하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씨, 생각도 하지 겨를도 없이 그냥 좋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어. 무섭게 지리. 오, 한번더 하겠다는 거지. 일단 내비두고 뭐 어디로든지 내비두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넘기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 조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어디로든 죽으니까. 오, 무서워, 무서워. 밀면은 먹을 거야. 아마 밀리면은 이렇게 땡기면 밀고 먹고. 오, 상당히 지금 제가 곤란한 마지막입니다. 상황인데요. 하나, 둘, 셋.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줄 수는 없죠. 이제는 밀겠습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밀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밀면 쫄로 먹고, 그럼 얘가 이걸 먹고, 다시 탕으로 먹고. 네.
누가 밀든 먼저 미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지금. 어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저씨 무서워. 상을 달라. 줄 수가 마지막입니다. 저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줄수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밀어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제가 조를 먹을 거, 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먹을 수 없다, 지금, 조를. 아, 이 포가 너무 오전에 저 마음에 나면 안 마지막입니다.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이겼습니다. 뭐 이겼다기보다는 아마 어떤 걸 해야 될지 선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